현재 이슈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인기 상품 7가지.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첫 번째, 유그린 노트북 태블릿 제로 거치형 스탠드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의 종류는 한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마땅한 거치를 할 수 없어 대부분 수납으로 보관을 하고 있지요. 또는 사용하지 않을 때도 공간을 차지하는 거치대를 이용하는데요. 유그린 노트북 세로 스탠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메탈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단일 또는 듀얼 슬롯을 제공해 세로로 노트북과 태블릿을 동시 거치가 가능합니다. 공간을 최적화하고 정리하기 위한 수직 위치를 활용할 수 있고요. 노트북 2개 또는 노트북과 태블릿을 동시 수직 거치가 가능합니다. 12mm부터 26mm까지 폭 공간 조절이 가능하고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튼튼하고 실리콘을 통해 기기 스크래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수직으로 세워 공간 활용과 거치대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아이폰 9형부터 아이폰 14 시리즈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해당 판매 제품은 맥세이프 가죽 카드 케이스를 비롯해 케이스를 함께 판매합니다. 여러가지 컬러의 맥세이프 가죽 케이스를 만나볼 수 있고요. 2인원 구성으로 맥세이프 케이스와 맥세이프 가죽 케이스를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사용하고 있을 법한 케이스인데요. 특히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제품은 아이폰 12 시리즈 이후부터 지원하지만요.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용하면 구형 아이폰에서도 동일하게 맥세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케이스의 경우 동일 사이즈로 아이폰 미니 사이즈부터 맥스까지 모두 지원하고요. 합성 PU 재질을 사용하지만 품질과 디자인, 내구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여기에 불과 몇천원으로 맥세이프 케이스까지 함께 구입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맥세이프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세 번째, SNS에서 난리난 상품인 크루즈 선박 장식입니다. 투명 아크릴 안에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형체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차량 대시보드에 올려두고 인테리어 효과를 연출하고 있더군요. SNS를 즐겨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차량 이동 중 흔들림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네랄 오일 정제수가 흔들리면서 크루즈 선박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판매되는 상품은 크루즈 선박 외에도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들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량에서 사용하기엔 뜨거운 햇빛을 견디지 못해 녹아버릴 수 있거든요. 집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크루즈 선박 외에도 우주선과 우주인을 컨셉으로 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요즘 핫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갤럭시 S23 시리즈가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당장 급하게 케이스와 필름을 국내에서 비싸게 구입하고 계실 텐데요. 조금만 여유를 가진다면 5일 배송으로 최신 갤럭시 S23 케이스를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와 갤럭시 S23 시리즈 전용 맥세이프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맥세이프 방식을 케이스에 적용해 동일하게 애플 액세서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실리콘 케이스 조합으로 고속 충전을 비롯해 대부분의 맥세이프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다이소에서 맥세이프 탑재된 제품들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S23 시리즈 맥세이프 케이스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알리에서 5일 배송이 현재로는 가장 저렴합니다. 특히 맥세이프 마그네틱의 경우 별도로 부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데요. 발열에 의해 떨어지거나 저가형 제품은 날카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에 부착되어 나오는 맥세이프 케이스를 주로 추천하는데요. 가장 신제품인 갤럭시 S23 맥세이프 케이스를 5일 배송에 몇천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슬램덩크 피규어입니다. 극장에서 개봉 후 현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슬램덩크인데요. 다시금 이슈가 되다 보니 피규어들의 인기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 구성품은 슬램덩크 피규어와 자동차 번호판 조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번호판에 피규어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으로 쓰지 않고도 피규어 지지대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표정이나 외모의 모습이 상당히 괜찮게 제작된 것을 볼 수 있고요. 5일 배송 상품으로 다들 빠르게 받아보았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제품 퀄리티도 가격 대비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 슬램덩크의 인기가 높다 보니 덩달아 다양한 소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니터 주변,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슬램덩크 피규어입니다. 여섯 번째, 콘솔 게임을 즐겨하는 분들 누구나 알고 계실 법한 짜프로콘 무선 컨트롤러입니다. 박스 유무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고 컬러나 지원하는 기능에 따라 가격이 상이합니다. 종류에 따라 닌텐도 스위치를 비롯해 PC, 안드로이드 TV, iOS, 스마트폰, 태블릿, 테슬라까지 지원합니다. 종류에 따라 거의 모든 무선 장치를 지원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고요. 블루투스, 무선 동글, USB 유선 연결에 따른 방식은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NS900S 모델의 경우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6축 자이로스코프와 HD 이중 진동 지원합니다.
터보 기능과 3단계 진동 조정이 가능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품인데요. 저렴한 가격의 짝 프로콘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제품으로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나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 품질이나 재질 상태는 가격대를 고려하면 납득이 가는 수준이고요. 연결성과 조작성은 짝 프로콘답게 꽤나 좋은 편입니다. 7번째, 무제한 모바일 요금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차량을 와이파이 존으로 만든다거나 추가로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통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엔톤 무선 라우터 와이파이 포켓 제품입니다. LTE 데이터 유심을 통해 와이파이를 만들어 뿌려주는 무선 라우터 제품으로 LTE 캐시스 300메가를 지원합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한국의 경우 글로벌 버전을 이용하면 이통 3사인 STT, KT, LG유 플러스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글로벌 패스 스마트 컬러 스크린 탑재를 하고 있고 3000mAh 배터리를 채용했습니다. 두 개의 와이파이 핫스팟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작동 상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대 16대의 장치를 와이파이로 동시 연결이 가능합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12시간에서 최대 18시간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불과 176g으로 가벼워 휴대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데이터 사용이 많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상 현재 이슈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인기 상품 7가지. 해당 영상에 소개된 제품은 본문 하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verybody sing that shit.